대한민국 뉴스들에 대한 공정한 시선, 법률 시사 토크 이슈 프리즘. 안녕하세요. 전혜원입니다. 그럼 지난 한 주간 있었던 이슈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다양한 규제 움직임이 보이면서 전자화폐 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이후 가상화폐 시장이 롤러코스터를 타듯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후 투자자들이 반발하자 청와대가 확정된 사안은 아니라며 선을 그었지만 가상화폐 거래 자체가 금지시되는 것은 아닌지 투자자들의 불안한 심리가 시장에 반영되고 있어 당분간 가상화폐 시장의 불안정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입점 납품업체의 경영정보를 요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매장 이동 등 불이익을 준 롯데백화점의 갑질 행위에 대해 대법원이 과징금을 다시 산정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롯데쇼핑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롯데백화점 측은 2012년 1월부터 5월까지 입점 납품업자 35곳에게 이들이 판매하는 60개 브랜드의 경쟁 백화점 매출 자료를 요구했고 이에 협조하지 않을 때에는 마진 인상, 매장 이동, 중요 행사 배제 등 불이익을 가한 것으로 드러나는데요. 우리 사회의 고질병으로 드러난 이후 곳곳에서 나타나는 갑질, 제발 올해는 없어지길 바랍니다. 서울중앙지법이 육류 가공업체 M사의 경영이사 송모 씨 등 3명에게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번에 검찰이 영장을 신청한 육류 가공업체 M사는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용혈성 요독증후군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장출혈성 대장균인 O157에 오염된 우려가 있는 햄버거용 패티를 맥도날드에 대량 납품한 혐의를 받는 업체인데요. 법원은 본건 소고기 패티 제품으로 인한 실제 피해 사례가 확인되지 않는 점, 수사 진행 경과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한국 경제에 대해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기재부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한 근거는 바로 수출 때문인데요. 얼마 전 발표한 최근 경제 동향 1월호에서 우리 경제는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기저효과 등으로 생산, 소비, 설비 투자가 반등하고 있다고 한국 경제를 평가했습니다. 우리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 그 어떤 것보다 참 반가운 소식인데요. 그러한 체감을 일반 시민들도 느낄 수 있도록 서민경제 역시 하루빨리 회복되길 바랍니다. 근로자가 허위로 기재한 이력서를 제출한 것이 들통났다면 과연 회사는 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에서는 이력서를 허위로 기재한 후 입사했다가 해고 조치를 당한 후 임금을 받지 못한 이모 씨와 의류 도소매 업체 간의 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렸는데요. 재판부는 이력을 허위로 기재한 이유로 근로계약을 무효화하거나 취소할 수 있지만 그간의 노무 제공의 효과까지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근로계약의 취소 의사 표시를 하기 전까지는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브리핑이었습니다. 변호사 두 분과 대한민국의 이슈를 쫓아가 봅니다. 변호사 추격대 오늘도 두 분의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전승대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희진 변호사입니다.
저희 이슈프리즘 변호사 추격대에서 한번 다뤘던 내용이긴 한데 주간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한 뉴스를 다시 만났습니다. 바로 전자화폐, 가상화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 같은데 이 거래소가 폐지될 수도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자자들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굉장히 말이 많은데 아무래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발언이 도화선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예전부터 우리 정부 역시 가상화폐에 대한 그런 규제의 네. 필요성에 대해서는 항상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법적 제도를 마련한다는 걸 얘기를 했었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일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목표로 하는 가상화폐 거래규제 특별법을 준비하겠다고 밝히면서 네. 투자들의 본격적인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이를 반증이라도 하듯 그날 오후 4시 40분경에는 가상화폐 가액이 전날 대비 12%나 폭락하는 그런 현상도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박 장관이 왜 가상화폐에 대해서 이 거래규제 특별법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한 걸까요? 네, 박상기 장관이 밝힌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예. 먼저 가상화폐 거래가 최근 너무 과열되었기 때문에 네, 투기나 도박 예. 이런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점을 지적을 했고요. 또한 산업에 투자되어야 할 자본이 네. 가치에 기반을 둔 거래 대상이 아닌 그런 가상화폐나 해외로 빠져나가는 점에 대해서 예. 지적을 했습니다. 또한 현재 가상화폐가 너무 좀 과열됐기 때문에 그런 거품이 붕괴된다고 한다면 그 개인 투자자들의 그런 손해가 극심할 거다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 발표 이후에 반발이 생각보다 커지자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아직 뭐 결정된 사안은 아니다라고 좀 무마시키긴 했잖아요. 그래도 뭐 투자자들의 불안한 심리는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박 장관의 발언대로 뭔가 특별법이 제정이 된다면 그 내용에는 어떤 법안들이 담기게 될까요? 네, 일단 크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우선 그 가상화폐 거래 자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으로는 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지를 하되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상황에 대해서 규정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이 두 번째 상황이 더 현실적으로는 그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통장을 개설하거나 또 금융 거래를 할 때 금융 실명제 처럼 가상화폐 역시 그 거래 실명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또 항상 지적되고 있는 그 해킹 문제 또 이 법문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또 가상화폐의 그 거래소 문제도 있잖아요. 예. 거래소의 자격 기준을 좀 더 강화를 해서 그 국가가 인허가하는 방향으로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게 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세금 부과가 항상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 세금 부과의 방법이나 또 어떤 그 구체적인 방식에 같은 내용에 있어서도 그 규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하지만 투자자들이 패닉에 빠졌던 이유가 중국처럼 전면 금지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 심리가 있었거든요. 네. 혹시 전면 금지될 가능성은 어떨까요? 사실 전면 금지될 가능성도 앞서 말했던 것과 같이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그날 발언 자체가 거래소 폐쇄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특별법을 만들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발언을 했기 때문에 네. 이 발언 수위만 보더라면 상당히 높습니다. 그쵸. 뭐 이런 법무부 장관의 지위에서 이런 언급까지 할 정도라면은 사실 거래소가 폐쇄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궁금한 점이 또 하나 있는 게 이 가상화폐 자체도 일종의 화폐잖아요. 개인의 네. 자산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래를 금지하거나 거래소를 폐지하는 게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건 아닐지 궁금합니다. 네, 우리나라 헌법 제23조 제1항을 보면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예.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가상화폐 그 거래 자체를 전면적으로 금지시킨다고 하면 위헌의 소지가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네. 그런데 헌법 23조 2항을 보면 또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예. 이런 내용도 있거든요. 공공의 이익에 적합해야 된다, 재산도. 예. 예. 그렇다면 공공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재산권 행사가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면 예. 일정 부분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권 같은 경우는 이런 자본주의 근간이 되는 그런 기본권이기 때문에 예. 제한에는 좀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 그렇군요. 조금 신중하게 제한을 네. 해야 된다. 만약에 제한을 한다면. 서 변호사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뭐 헌법은 재산권은 보장은 하지만 다른 기본권과는 달리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입법자에게 재산권의 내용을 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가상화폐 거래가 공공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다고 본다면 당연히 거래를 제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이것과 관련해서 기본권 제한의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할 수 있는데요. 네. 헌법 37조 2항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릴게요. 네. 한번 읽어보면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 가상화폐 거래를 제한하는 법률이 제정이 된다면 이 헌법 37조 2항에 따라서 그 국민의 본질적인 권리, 재산권의 내용은 침해할 수 없도록 하는 이 기준에 따라서 그 법률이 제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 이거를 조금 더 저희 쉽게 말하면 헌법상의 과잉금지 원칙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잉금지 원칙이요? 네네. 이건 또 어떤 내용일까요? 예, 과잉금지 원칙이란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함에 있어서 법률이 갖춰야 될 어떤 심사 기준을 말합니다. 네. 좀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요. 일단은 그 법률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정당한지 또 그 권리를 침해하는 수단이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적합한 수단이고 또 그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수단인지 네. 또 목적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또 제한받는 사익을 비교했을 때 공익에 훨씬 월등한 이익이 있을 것인지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네. 이 결국 이 가상화폐 거래를 제한하는 법률도 이러한 과잉금지 원칙이라는 심사 기준에 따라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판단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판단하는 일은 사실 결코 쉬운 일 은 아닙니다. 네. 또 워낙 그 가상화폐 투자한 분도 많고요. 또 과연 이 재산권 보장의 대상이 되는 일인지 또 공공의 이익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자, 두 분 보시기에는 이 전자화폐 특별법 제정이나 뭐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하고 계실지요? 네, 먼저 법무부의 그런 특별법 제정이나 예. 규제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최근 가상화폐 시장이 너무 과열되어 있기 때문에 네. 가상화폐의 가격이 갑작스럽게 폭락하게 된다면 어떠한 그런 안전장치도 없는 상황이라서 예. 투자자들은 이제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손해를 입게 될 텐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가상화폐 자체의 거래를 전면적으로 중단한다고 하는 것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헌의 소지도 있고요. 예. 그리고 국내 거래소를 폐지를 한다고 해서 아예 거래를 또 못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지금 뭐 해외 거래소를 이용한 그런 또 거래도 가능하고 그렇게 보면 특별히 이렇게 실효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충분한 그런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그런 투자자들을 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입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투자자 보호 참 중요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서부 전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지금 논의되는 상황으로 봐서는 어떤 형식으로든지 규제나 이제 제한을 가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예. 그 다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규제의 필요 여부에 대해서만 너무 초점을 두지 말고 이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에 대한 확실한 정의가 먼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과연 이 가상화폐가 재산권의 보호 영역에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규명도 먼저 필요하고요. 예. 또 공공의 이익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논의도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가상화폐 거래가 어제오늘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일이고 근데 그 거래의 역사에 비해서 우리가 이 가상화폐 거래 자체에 대한 법적 성격이나 이 둘러싼 이슈에 대한 논의는 상당히 좀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성급한 결정보다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논란이 정말 뜨거워진 만큼 신중하게 잘 규제책을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주간 브리핑에서 약간 의문이 생기는 판결이 있었는데요. 이력서를 허위로 기재해서 일을 하던 근로자가 이 이력서가 허위임이 밝혀지면서 회사가 임금을 지급해야 하느냐 이런 주제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임금에 대해서는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긴 했는데 서 변호사님 이 사건 어떤 내용일까요? 네, 사건의 시작은 2010년 6월입니다. 이모 씨가 의류 도소매 업체인 A사에 채용이 돼서 백화점 의류 매장의 판매 매니저로 일하게 되는데요. 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A사가 이 시간은 이력서상의 근무 경력이 허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A사는 같은 해 9월 17일에 이 씨에게 그달 30일까지만 근무하라는 해고를 통보합니다. 예, 이력서가 허위니까 이 근로계약을 취소하고 해고 통보를 한 거네요. 여기까지는 일단은 뭐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요. 네, 지금 진행자님께서 근로계약을 취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사실 이 당시에는 해고 통보만 한 상황이었습니다. 아, 네. 그 법적으로 근로계약 취소와 해고 통보는 좀 다르기 달라요? 때문에 네. 이 판결에도 좀, 또 좀 쟁점이 되기 때문에 제가 명확히 해드렸습니다. 네. 그런데 일단은 이 씨가 이 해고 통보에 대해서 먼저 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합니다. 근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 해고는 부당해고다 이렇게 결정을 했고요. 예. 또 그 다음에 있는 중앙노동위도 마찬가지로 부당해고라고 봤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 사측이 아, 이것이 부당해고가 아니다라고 행정심판을 청구를 했었는데 결국에 행정법원도 이 씨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다라고 이 씨의 손을 들어주게 됩니다. 예. 근데 문제는 이 이후에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이후에 이제 이 씨는 A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날부터 실제로 퇴사를 하게 된 날 그 7개월 동안의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 청구를 소송을 하게 되는데요. 예. 이때 A사 사측은 그 이 씨의 기망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기 때문에 근로계약 체결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아. 반소를 제기를 합니다. 그래요. 네네. 판결이 어떻게 나왔을지 궁금하네요. 예. 1, 2심은요. 예. 근로계약이 A사의 반소 제기로 적법하게 취소가 됐기 때문에 부당해고 기간 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노무를 그 이 씨가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결국에 사측의 편을 들어준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대법원에 가서 판결이 바뀌게 됩니다. 임금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리게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 사실 어떻게 보면 이력서라는 것이 이 근로계약을 할 때 회사와 이게 협의를 한 부분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허위라면 법적으로 해고되는 게 좀 정당하고 또 임금 지불을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대법원이 어떤 이유로 이런 판단을 내린 걸까요? 네, 이게 왜 부당해고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이제 검색을 좀 해봤는데 나타나지는 예. 않았습니다. 아마 해고에 있어서 갖춰야 될 어떤 형식을 갖추지 않아서 부당해고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뭐 근로계약 취소는 당연히 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 씨가 자신의 경력을 허위로 기재를 했기 때문에 예.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회사에 대한 기망이 되기 때문에 네. 회사는 사기와 비슷하게 이제 적용을 그렇죠. 해서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대법원이 판단을 한 겁니다. 예. 뭐 여기에 대해서는 기존의 법리와 같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점은 바로 이 취소의 부분입니다. 사실 그 민법상으로는 일반적으로 어떤 법률관계를 취소를 하게 되면 소급해서 그 법률관계 효력을 상실하는 게 원칙이고 예. 뭐 일반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판례에 있어서 대법원은 그 근로계약을 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소급해서 효력을 상실하지 않고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을 상실한다라는 예. 취지로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마도 좀 노동자, 근로자의 편에 들어서 그 노동자의 기존에 제공한 근로, 계약, 이 완전히 무효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판결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그 대법원이 판결한 내용을 잠깐 제가 언급을 해드리면요. 네. 이미 제공된 근로자의 노무를 기초로 형성된 취소 이전의 법률관계까지 효력을 잃는다고 봐서는 안 되고 취소의 의사표시 이후 장래에 관하여서만 근로의 효력이 소멸한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네, 일단 근무한 부분은 임금을 줘야 된다 이렇게 인정을 한 거네요. 네네 맞습니다. 일단 이 판결에 대해서 두 분의 법조인은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전 변호사님 어떠세요? 네, 일단 근로자가 자신의 경력을 속인 부분은 분명히 잘못을 한 부분이 잘못했죠. 맞고요. 예. 사측에서도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고 통보를 했기 때문에 그 근로계약이 취소되기 전까지 임금 자체는 원칙적으로는 지급하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네. 그런 측면에서는 타당한 판결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서 변호사님 어떠세요? 네, 사실 이 근로계약 취소 효과를 장래를 향하여서만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법계 쪽에서는 좀 해석론상으로 있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예. 이 부분을 이제 대법원이 명시적으로 언급을 해주면서 네. 근로계약 취소의 소급효를 제한했다는 점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 근로를 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해 준 거는 뭐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전 법조인은 아니지만 뭐 정당하게 판결을 내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뭐 이후에 이런 비슷한 문제가 생기더라도 참고사항이 될 만한 내용이었던 것 같고요. 주간 브리핑 내용 함께 살펴봤고요. 이제 두 분의 변호사님이 가져온 이슈들 하나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순대 변호사님 준비를 하셨는데 오늘 어떤 내용인가요? 네, 제가 준비한 주제는 위안부 합의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이면 합의 대한민국 외교 위기와 국제법 관련된 주제입니다. 최근에 워낙 많은 국민들의 그런 관심을 사고 있는 사안인데요. 법률적으로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네, 변호사 추격 때 첫 번째 이슈는 조금 전 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안부 합의 문제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 원정 계약과 관련된 것인데 자 계속해서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위안부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할까요? 네, 시작은 문재인 정부가 2015년 12월 말에 있었던 한국과 일본의 위안부 합의를 재검토를 하면서부터 네. 시작이 되었는데요. 네. 당시 워낙 급작스럽게 발표가 되기도 했고 또한 불가역적이라는 그런 표현이 들어가면서 예. 많은 국민들이 해당 이슈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했었습니다. 맞습니다. 2015년 당시 생각이 나는데 뭐 서둘러서 너무 처리한 게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당사자인 할머님들께 동의나 양해를 구하지 않고 진행이 돼서 비판을 넘어서 지금 비난까지 받게 됐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관련 협의를 검토하기 시작했고 예. 지난 12월 27일 그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맞습니다. 2015년 위안부 합의가 피해자 입장에서 접근하지 않았고 중대 결함이 있다라는 내용이 지적이 됐었는데 지난 9일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후속 조치를 발표를 했었잖아요. 어떤 네. 내용이었죠? 후속 조치에 대한 발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 피해 당사자나 할머니들이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합의는 위안부 피해 문제에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다라는 네. 이야기를 통해 지난 2015년 합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합의가 양국 간 공식 합의였다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라는 말을 통해 예.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의 재협상을 요구하지는 않겠다라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일본 정부가 출연한 화해치유재단 기금 10억에는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충당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이렇게 후속 조치들을 발표를 했는데 이에 대한 여론의 반응이 또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후속 조치가 발표된 이후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예. 해당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3.2%가 기존 위안부 합의를 사실상 파기한 것으로 향후 한일 외교 관계를 고려할 때 잘한 결정이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예. 또 잘못한 결정이다. 뭐 기존 위안부 합의를 파기하지 않고 재협상 요구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결정은 응답은 그 전체의 20.5%로 조사가 됐습니다. 예. 뭐 잘했다는 응답이 거의 60%가 넘었기 때문에 예. 전반적으로는 이제 잘한 결정이라는 쪽에 무게가 실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실제 피해자인 이제 위안부 할머니들께서는 여전히 이제 부족하다. 재협상을 요구하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이 부분만큼은 정부가 피해 당사자도 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렇게 한일 위안부 합의에 문제점이 제기가 됐고 또 실제로 문제가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조금 전 여론조사 내용을 봤을 때도 그렇고 2015년 합의를 파기할 수는 없는 건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국제법상으로 살펴봤을 때 파기할 수는 없는 건가요? 그 위안부 합의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의견이 사실 분분한 건 사실입니다. 예. 하지만 파기가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보지는 않고요. 아, 그래요? 흔히 국가 간의 그런 권리 의무 관계를 창설하는 그런 조약은 국제법 주체 사이에 어떤 서면 네. 형태로 체결이 되어야 하는데 네. 이번 위안부 합의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떤 조약으로 보기는 좀 어렵다고 보이고요. 예.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 주된 내용이 일본 정부의 사죄 반성 표명, 그리고 재단 설립을 통한 치유 사업,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의 소녀상 문제 해결 노력, 예. 국제기구에서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비난 제기 자제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법으로 주체 사이에 법적 권리 의무 관계를 창설하는 예. 그런 조약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입니다. 아, 따라서 예. 새로운 합의를 요구하거나 파기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법적으로 봤을 때 파기할 수 있을 요건은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근데 양국의 합의가 법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있어야 되는지 저희가 또 참고로 알아볼까요? 네. 국가 간의 합의가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려고 하면 예. 비엔나 협약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체결 당사국 사이에 그런 서면 형식으로 서면 형식. 그리고 국가 간 합의가 있어야지만 된다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2015년 위안부 합의 같은 경우는 관련 내용을 문서화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국가 최고 의사 결정 기관에 공식적인 승인 자체도 없었다고 합니다. 예.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어떤 구속력이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예, 2015년 합의는 좀 무효화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서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부가 이 사건 관련해서 이제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재협상은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 우리가 2011년 8월에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결정이 있는데요. 이 결정을 좀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결정 요지를 보시면요. 대한민국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의 배상 청구권 실현을 위한 분쟁 해결 절차에 나가야 할 헌법상 의무가 있고 이런 헌법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작위는 위헌이다라는 그 위헌을 확인한 결정입니다. 예. 그렇다면 결국 그 대한민국 정부는 이 위헌 결정의 취지에 따라 그 배상 청구와 관련된 재반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해야 할 헌법상의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이 정부가 사실상 이 위안부 합의의 핵심적인 요소를 모두 부인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협상을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는 결국에 피해자의 입장도 고려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반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뭐 두 분 어쨌든 국제법상으로는 구속력이 없다라는 의견을 다 내주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문재인 정부가 할머님들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면서 현명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좀 잘 풀어나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앞서 언급하신 두 번째 이슈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랍에미레이트 원정 계약과 관련된 외교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지난해 11월에 임종석 비서실장이 갑작스럽게 아랍에미레이트를 방문하게 되면서 불거진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이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했을 때 방문 경위가 도대체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했었습니다. 그랬었죠. 정부 측에서는 방문 경위에 대해서 처음에는 파병군을 뭐 격려하기 위해서 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아니면 아랍에미리트랑 그런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서 갔다 또는 대통령 뭐 친서를 전달하러 갔다 뭐 이런 다양한 말들이 있었죠. 다양한 얘기들이 있어서. 해명이 계속 달라졌기 때문에 오히려 좀 의혹이 증폭된 측면이 있고요. 예. 최근 아랍에미레이트랑 원정 계약을 할 때 이면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렇군요. 해당되는 문제가 아랍에미레이트 유사 상황 발생 시 우리 군대를 파견하는 조항이 들어있었다 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위안부 관련 합의는 국제법상으로 구속력이 없다는 의견을 두 분이 전해주셨잖아요. 이 아랍에미레이트 원정 관련 계약은 어떤가요? 구속력이? 법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네, 이 경우는 조금 다른데요. 좀 다른가요? 일단 원전 사업을 체결하기 위해서 아랍에미레이트랑 한 건의 군사협정 그리고 세 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국가 간 권리 의무 관계를 발생시키는 구속력이 있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입니다. 그렇군요. 조약은 법적으로 국회 비준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약은 협정이나 각서와는 달리 국회 비준을 요하는데요. 때문에 이명박 정부 당시 국회의 비준을 받는 것이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자 국회의 비준이 필요 없는 협정과 양해각서 형태로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처리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도 궁금해집니다. 서 변호사님 어떤가요? 네, 그 만약 한국과 아랍에미리트 사이에서 맺어진 것이 조약이었다면 헌법에 위반된 소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네? 왜냐하면 헌법 60조 1항을 보면요. 국회는 상호 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통상 항해 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 조약 등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 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한국과 아랍에미리트가 체결한 그 맺은 관계 형태는 협정과 양해 각서죠. 조약이 아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그 어떤 것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사실 해석이 여러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뭐 군대를 파병하는 거는 뭐 어느 나라나 가장 큰 문제가 아닙니까? 네. 근데 이건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 군대를 파병하는 것에는 국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예. 그 방금 말씀드린 헌법 60조 2항에 국군의 외국의 파견에 대해서 국회는 동의권을 가진다라고 규정을 하고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기에 따라서 이 이명박 정권 시절에 맺은 협정이나 양해각서가 위법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국가 간 권리 의무 관계를 창설시키는 약정을 한 이상 일단 명칭을 불문하고 조약으로 사실 봐야 될 것 같고요. 국가 간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해외 파병은 반드시 국회의 그런 비준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입니다. 절차적 하자는 있다. 서 변호사님 어떠세요? 예, 저도 전 변호사님과 같은 생각인데요. 예. 그 문제되는 협정이나 양해각서에 완전한 효력이 없다라고 주장하기는 사실 무리가 있습니다. 그 형식이나 절차를 떠나서 국가 간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예. 다만 이 국내법적으로 어떤 절차적인 흠결이나 내용상의 문제로 법적으로 유무효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따져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또 궁금해지는 사항이 있습니다. 국내법은 법규를 위반하게 되면 이 범법 행위를 한 사람한테 뭐 벌금 물린다든지 처벌을 네. 하잖아요. 이 국제법은 어떨까요? 이 조약 파기와 같이 국가 간의 협약을 무시하거나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그 대가는 누가 치르게 되는 건가요? 만약 조약에 예. 이제 일방 당사 국가가 뭐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어떤 제재를 가한다라는 내용이 있다고 하면 그 조약에 규정된 대로 네. 제재를 받게 될 것이고요. 그 당사자 국가 간에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는 뭐 유엔이나 국제사법재판소에 예. 구제를 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지난해와 이번 연초에 걸쳐서 우리나라를 뜨겁게 만들고 있는 외교적 이슈 두 가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위안부 합의 문제와 아랍에미레이트 원전 문제, 대한민국 외교 위기와 국제법이란 주제였는데요. 자, 두 분의 촌철살인 한마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써주시기 바랍니다. 피해 당사자는 할머니들이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합의는 위안부 피해 문제에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다. 대한민국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의 배상 청구권 실현을 위한 분쟁 해결 절차에 나가야 할 헌법상 의무가 있고 이런 헌법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작위는 위헌이다. 국가 간 권리 의무 관계를 창설시키는 약정을 한 이상 명칭을 불문하고 조약으로 사실 봐야 될 것 같고요. 해외파병은 반드시 국회의 그런 비준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입니다. 국내법적으로 어떤 절차적인 흠결이나 내용상의 문제로 법적으로 유무효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따져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첫 번째 이슈, 우리나라와 관련된 외교 이슈 두 가지에 대해 촌철살인 한마디 어떤 내용 써주셨을까요? 먼저 이슈 준비하신 전 변호사님부터 네. 내용 들어볼까요? 저는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라고 정리를 해봤는데요. 예. 사실 위안부 합의 같은 경우는 피해자 중심의 합의 라는 그런 기본적인 원칙을 무시를 했고 예. 그 아랍에미리트 이면 합의 같은 경우도 국회의 비준 동의라는 그런 절차적 부분을 지키지 않은 그런 잘못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사실 근데 두 가지 합의 다 사실은 뭐 국가의 그런 뭐 이익을 위해서 국익을 위한 그런 결정이었다고 생각은 되기 때문에 목적 자체로는 사실 타당하다고 보이긴 합니다. 근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적인 부분이나 원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는 좀 그런 원칙과 절차를 잘 지키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네,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아, 가장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서 변호사님은 어떤 내용 쓰셨나요? 네, 욕속 부달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너무 서두르면 도리어 일이 진척되지 않는다라는 말을 뜻하죠. 네. 그 위안부 합의나 이번 아랍에미레이트 협정 같은 경우는 사실 모두 신중한 고려가 좀 없었고 성급하게 결정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앞으로는 이런 국가의 중대한 문제 결정에 있어서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또 제대로 이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제가 욕속 부달이란 말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라는 의견이셨는데 두 분의 의견을 종합하면 기본에 좀 충실하자, 하지만 신중하게 결정을 하자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문제 모두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인 만큼 잘 풀어나가고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 마무리를 해보고요. 두 번째 이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 추격 때 이제 두 번째 이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두 번째는 서유진 변호사님 준비를 하셨는데요. 어떤 이슈인가요? 네, 오늘 제가 가져온 주제입니다. 우리가 무법자라고 생활 속 숨은 위법행위들이란 주제입니다. 오늘 저는 최근 이슈가 되는 이야기는 아닌데요. 우리 사회에서 일반 시민들이 모르고 있거나 또는 알지만 큰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위법행위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네, 일상 속에서 무심코 저지르는 위법 행위들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뭐 간단하게 생각을 해봐도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한다든지 아니면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다 알고도 위법 행위를 저지르는 거잖아요. 이거 외에도 또 어떤 위법 행위들을 말씀을 해주실지 좀 궁금한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 진행자님도 하루에 한 번쯤은 경험하실 만한 일입니다. 제가요? 네네. 제가 위법 행위를 하는 건 아니겠죠? 네, 당하는 겁니다. 어떤 일을 당하는 거죠? 거리를 일단 다니시다 보면은 하루에 몇 번씩 뭐 식사하러 오세요, 운동하러 오세요 하고 전단지를 받으실 거예요. 네. 그런 것들 얼마나 받으시나요? 네. 점심 시간에 지나다니면 꽤 많은 전단지를 받게 되잖아요. 네. 이게 다 위법 행위인 거예요? 네, 일단 뭐 전단지를 나눠주는 것 행위 자체가 위법은 아니지만요. 예. 그냥 나눠주는 것은 위법한 행위입니다. 그냥 나눠주는 네. 것은 위법 행위다. 네. 그럼 뭐 합법으로 나눠주는 것도 있다는 말이네요. 네, 네. 그 전단지를 누구나 나눠줄 수는 있죠. 대신에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요. 네. 그 구청에 신고를 하거나 전단지에 구청에 내가 신고를 했다는 내용의 도장을 받고 그 찍힌 전단지를 나눠줘야지만 합법적인 행위입니다. 그렇군요. 전단지를 그냥 나눠주면 위법행위고 뭐 구청의 허가를 받았다, 나눠주는 허가를. 네. 그렇게 나눠주면 이제 정당한 행위인 거네요. 네. 그런데 그 전단지 받으셨을 때 혹시 그 도장이 찍힌 경우를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한 번도 못 봤죠. 네. 사실 거의 없고 저도 예. 많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법적으로는 이렇게 노상에서 공중에게 이런 전단지를 배포를 하려면 네. 반드시 각 자치구에서 검인정 도장을 받아야 합니다. 네. 다만 크기가 작은 카드형 전단지처럼 검인정 도장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단속 시에는 이 검인정 도장을 찍혀 있는지보다 이것을 나눠주겠다고 미리 구청에 신고를 했는지를 판단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만약에 이런 이유로 적발을 하게 된다면 어떤 법적 처벌을 또 받게 될까요? 네, 경범죄 처벌법에 근거해서 범칙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 법상으로는 공공장소에서 함부로 전단지 같은 물건을 뿌린 행위에 대해서 범칙금 5만 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정말 강력한 처벌로는 그 해당 광고업체의 영업정지와 같은 처분도 내릴 수가 있지만 예. 사실 광고업체 대부분이 영세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까지 강력한 처벌을 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뭐 우리가 보는 광고물이 지금 나눠주는 전단지뿐만은 아니잖아요. 벽에도 굉장히 많이 붙어있는데 이런 것들도 합법적인가요? 불법인가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통 벽에 붙어있는 그런 벽보 같은 경우도 대부분 불법이라고 네. 할 수 있습니다. 아, 이번에도 뭐 도장 네. 같은 걸 받아야 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옥외관리물법상 네. 그 벽보 같은 경우는 지정된 게시판에만 부착을 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그 아파트에 보면 전단지 부착 금지라는 예. 문구를 뭐 쉽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맞아요. 아파트나 오피스텔 빌라 입구 보면 항상 뭐 여러 업체의 광고물이 쌓여 있다시피 하잖아요. 그냥 문에 붙이고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네, 그러한 경우 역시 불법이고요. 예. 근데 그러한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약간 다른데요. 그래요? 아파트나 주택의 광고물을 부착해도 처벌 대상이 다른가요? 어떻게 다르죠? 지금까지 얘기한 그런 전단지를 관할 구청에서 이제 신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 이제 해당 광고주가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광고주에게 그런 책임을 묻게 되는데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벽보를 아파트에 붙이거나 뭐 예. 이게 뿌리거나 하는 경우에는 배포하거나 부착하는 그런 주체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앞서 말씀하신 전단지를 나눠주는 행위 같은 경우는 처벌 대상이 그 광고 업체가 되는데 이런 식으로 아파트나 어딘가에 뭔가를 붙이고 가는 사람은 붙인 사람이 처벌 대상이 된다. 조금 맞나요?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그러니까 그런 전단지 배포를 하려고 하면 예. 관할 구청에 일단 신고를 해야 되고요. 예. 그러니까 신고를 안 한 거에 대한 그런 책임은 이제 광고주에게 예. 있을 거고 그 배포를 하는 데 있어서 뭐 불특정 다수에게 마음대로 뭐 뿌린다든지 예. 아니면 허가받지 않은 곳에 뭐 이렇게 붙인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경벌법, 처벌법에 따라서 네. 그런 배포한 사람까지도, 사람까지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배포한 사람 같은 경우는 조금 억울할 수도 있다 싶은 게 아르바이트생이나 좀 영세하신 분들? 뭐 이런 분들이 좀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런 아파트 관리하는 경비원 분들도 뭐 이렇게 적발시 조치하겠다라든지 예. 전단지 뭐 부착 금지 이렇게 붙여놓고는 있지만 네. 실제로 전단지를 부착하러 온 사람을 적발하더라도
경찰에 신고까지 하는 경우는 사실은 많지는 않다고 합니다. 사정을 다 아니까요.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런 위법 행위를 보며 일단은 신고하는 게 당연한 거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좀 아르바이트생이나 좀 형편이 좋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는 오히려 그냥 눈 감아주는 게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기도 하고요. 좀 어떤 방식이 좀 바람직한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성들이 좋아하는 분야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불법 행위도 있다고 하던데요, 서 변호사님. 네, 바로 쇼핑입니다. 쇼핑이요? 네, 쇼핑을 하시다 보면 뭐 현금가 얼마, 카드가 아~ 얼마 이렇게 적혀져 있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저도 네. 항상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현금가가 보통 훨씬 저렴하거든요. 보통 그렇게 맞아요. 카드가 네. 현금가 쪽으로 마음이 가게 됩니다. 그 많은 분들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현금가가 당연히 카드값보다 그 싸기 때문에 네. 조금 저렴하게 구입하겠다는 마음이 드는 것이 너무 당연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마음이 당연히 저도 수밖에 없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카드로 구입할 것도 사실 현금을 주고 현금으로 구입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런 것들도 모두 불법적인 행입니다. 그렇군요. 현금 결제와 카드 결제가 이게 다른 게 불법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어떤 부분에서 그런가요? 보통 현금 할인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엄연한 불법 행위입니다. 그 안타까운 거는 사실 이러한 게 물건 사는 데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업종을 불문하고 상당히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아, 지금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뭐 임플란트? 뭐 이런 병원 치료 같은 것도 현금가? 뭐 카드 네. 결제가 따로 있었던 것 네. 같아요. 뭐 쇼핑에 그 단순한 옷 정도 사는 거는 진짜 애교 수준이고요. 예. 뭐 목돈이 들어가는 건 뭐 성형 수술비, 맞아요. 뭐 임플란트, 예. 뭐 자동차 수리비 이런 거는 정말 그 카드가와 현금가의 가격이 너무 많이 차이 나기 때문에 네. 사실 소비자, 고객 입장에서는 현금 거래를 택하는 경우가 많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현금가가 왜 싸냐라고 물어보면은 그 업체에서는 부가세 때문에 이렇게 하면 싸게 할 수 있다라고 뭐 카드 얘기를 수수료 하죠. 때문에 예.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불법입니다. 예. 정확히 어떤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인 건지 좀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보통 여신 전문 금융업법 위반 행위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예. 그 카드 단말기가 있는 가맹점임에도 불구하고 현금 결제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그 여신 전문 금융업법상의 19조 1항을 위반하는 행위인데요. 네. 19조 1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고 규정을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현금으로 결제했을 때 할인을 제공하는 것은 결국 이 조항을 위반한 행위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만약에 이러한 불법 행위가 적발이 됐다. 그럼 처벌은 어떻게 받게 되나요? 네, 이런 처벌은 앞서 말했던 그 전단지 부착이나 뭐 전단지 배포에 비하면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래요. 위반할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말만 들어도 앞서 얘기하신 그 처벌과는 좀 확연하게 다른 무거운 처벌인 것 같은데 이렇게 처벌이 강력함에도 불구하고 현금가와 카드가가 다른 이유가 또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예. 두 가지 정도를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카드 수수료 부담 때문입니다. 그렇죠, 수수료. 그 카드를 이용했을 때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사업자는 수수료가 1% 이하로 뭐 내려가기도 합니다만 네. 평균적으로 신용카드 그 수수료가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뭐 2.09%라고 하고요. 직불카드 같은 경우는 1.6%. 네. 이 정도 수준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수수료가 붙지 않는 현금을 선호할 수밖에 없고요. 네, 금액이 커질수록 네. 이 1% 지금 뭐 숫자는 적지만 그렇습니다. 금액이 더 커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세금 문제 때문인데요. 예.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 현금 결제를 유도를 한 다음에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안 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소득을 누락을 하고 네. 소득세를 적게 신고를 적게 하고 그렇게 거는. 함으로써 세금을 뭐 덜 내는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현금 결제를 좀 유도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하지만 소득세법에 따르면 현금 영수증 의무 사업자는 10만 원 이상 거래할 때는 반드시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따라서 소비자가 뭐 별도로 요구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의무가 있기 때문에 현금 영수증 발행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예? 이 부분도 위법입니다. 그렇군요. 이 한편으로 소비자들에게 불평등한 행위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단속 대상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실제로 네, 어떤가요? 맞습니다. 단속 대상이고 처벌 대상이 해당되는데요. 예. 그런 카드 결제에 대해서 차별 행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나 여신금융협회에서
그런 신고센터를 운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예. 신고 자체가 사실은 많지는 않다고 하고요. 아, 그래요? 그리고 일일이 사실 카드 결제 차별 행위를 적발해내는 게 좀 인력에 있어서도 한계가 있고 해서 예. 결국 쉽지가 않고 신고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매출을 과도하게 누락한 그런 혐의가 밝혀지는 경우에만 파악하는 수준에 그쳐서 예. 실질적으로 뭐 과태료 부과나 이렇게 처벌까지 이어지는 사례는 많지는 않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나눌수록 우리 사회 곳곳에서 무심히 지나가거나 아니면 인식하지 못했던 위법 행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또 하나 더 짚어볼 내용이 있다고요? 네네. 그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최저임금입니다. 최저임금. 네네. 맞습니다. 지난해부터 찬성과 반대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일단 올해부터 이 최저임금이 시행이 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네. 잘 되고 있겠죠? 네, 많은 사업주들이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몇몇 사업장에서는 최저임금을 조금 그 탈법적으로 지키지 않고자 불법적인 꼼수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이제 발각이 되고 있습니다. 꼼수요? 네. 새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어떤 꼼수가 있을까요? 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그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예. 사업자들의 불법적인 고용 행태 중에 하나가 바로 근로계약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 수습기간의 급여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수습급여. 네, 그리고 네. 또 주휴수당을 미지급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아, 뭐 본인이 알아서 해결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네요. 주휴 같은 경우는. 네, 그럼 뭐 일단 법정 정해진 비용을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나는 모르겠다는 식으로 지급을 전혀 하지 않는 거죠. 수습기간 급여 적용은 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 수습기간 급여 적용이 사실 최저임금을 회피하는 가장 불법적인 수단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예. 쉽게 말하면 수습기간에만 적용되는 급여를 도입해서 최저임금액의 90%만 지급을 하면서 결국에 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그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겁니다. 예. 법적으로 이야기하는 수습기간은 보통 어느 정도로 되어 있나요? 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수습기간은 근로자가 근무를 시작해서 업무를 익히는 기간을 말합니다. 예. 사업주는 자율적으로 3개월 미만의 수습기간을 정할 수 있지만 예. 반드시 1년 이상 근로를 계약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해당하는 네. 부분입니다. 네, 그렇다면 1년 미만 근로한 아르바이트생이나 근로자들에게는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최저시급을 지급을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 그리고 앞서 수습 시간 급여 외에도 주휴수당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이 주휴수당을 이용한 최저임금 불법 행위는 어떤 내용일까요? 네, 현행 근로기준법상 일주일 동안 개근 근무를 하면 주휴수당이라는 것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올해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9,036원으로 근로자는 일주일 동안 15시간 네. 이상 일을 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휴일에 근무를 하지 않아도 예.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지급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러네요. 거죠. 네. 근데 이 역시 사실은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걸 알고 계신 분도 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최저임금법을 위반할 경우 처벌이 약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일까요? 네, 최저임금을 위반할 시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결코 작은 그런 범법행위는 아니죠. 예. 이게 잘 알고 좀 우리 사업주들께서 임금 지불을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것도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우선은 우리가 무법자라고 생활 속 숨은 위법행위들에 대해서 이야기들 많이 나눠봤는데 정말 몰랐던 위법행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촌철살인 한마디는 어떤 내용 써주실지 궁금하네요. 자, 써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에 신고를 하거나 전단지에 구청에 내가 신고를 했다는 내용의 도장을 받고 그 찍힌 전단지를 나눠줘야지만 합법적인 행위입니다. 소비자가 뭐 별도로 요구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의무가 있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발행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이 부분도 위법입니다. 수습기간 급여 적용이 사실 최저임금을 회피하는 가장 불법적인 수단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위반할 시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네, 변호사 추격대 두 번째 이슈, 생활 속 숨은 위법 행위들에 대한 촌철살인 한마디, 어떤 내용 쓰셨을까요? 준비하신 서 변호사님 먼저 네. 들어볼까요? 법의 무지는 용서되지 않는다라는 유명한 법원이 있습니다. 네. 모른다고 해서 용서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의미합니다. 생활 속에서 법을 좀 알려는 자세도 필요하고요. 예. 또 그 법률을 잘 지키려는 자세가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는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법의 무지는 용서되지 않는다. 용서되지 않으니까요. 잘 미리미리 우리가 평소에 알아둬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드네요. 자, 전 변호사님은 어떤 내용인가요? 저는 모르는 게 약이다라고 썼는데요. 뭐 일상생활에는 뭐 이런 말이 통용될지 모르겠지만 네. 법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모르게 되면 사실 병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예, 약이 아니고요. 네. 예. 그 법률의 부지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이 있는데 서 변호사님께서도 방금 말씀을 해주셨지만 어떤 뭐 범죄인지 모르고 저지른 행위라고 해서 그런 형을 면제받을 수는 없고요. 만약 사실 모르기 때문에 뭐 죄를 저지르고 나서 몰랐습니다라는 말로 면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면 누구나 다 몰랐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쵸. 그래서 형사 정책적으로 볼 때는 어쩔 수 없는 결론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또 한편으로는 또 정말 몰랐기 때문에 억울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떤 행위를 할 때는 관련된 법규나 이런 걸 좀 확인을 하시고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두 분 의견이 어떻게 보면 같습니다. 모르는 게 약이다가 절대 아니고 그리고 법의 무지는 용서되지 않는다. 모르고 위법 행위를 했다고 했을 때 저 몰랐어요 라고 하는 게 절대 변명이 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법률적인 시선을 통한 원칙적인 시사분석, 법률시사토크 이슈프리즘.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 다음 시간에도 대한민국 이슈와 함께 냉정한 시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